대한민국을 대표한 퍼포먼스 메이커 11위는 트와이스의 알콜프리입니다. 마치 남미의 해변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나른나른한 멜로디에 라틴 동작과 그루브한 매력을 잔뜩 담아 만든 꿀렁꿀렁 중독성 갑 안무가 돋보여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이 곡의 안무는 귀여워. 귀여워. YGX 팀 댄서 리정님이 안무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 봤어? 춤 진짜 잘 춰. 진짜 안무 잘 춰. 나중에 한번 봐봐. 리정님은 2016년 19살의 어린 나이로 국내 한 댄스 대회에서 듀오 부분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건 물론 2016년 세계 힙합 댄스 대회 바딜락의 챔피언이자 2017년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참여해 심사위원들과 관객 모두에게 큰 충격을 선사한 맞아. 댄스팀 저스트 절크 출신으로 오 마이 갓. 아, 들어봤어요. 파워풀한 댄스 실력은 물론 안무 창작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전해보고 싶다.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안무 이전에도 팬티 필 스페셜 잘하지 More and More 등 아니, YGX인데 왜 이렇게 다 JYP 안무를 했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역대 트와이스의 히트곡 안무 제작에 다수 참여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리정님이 참여한 트와이스의 알콜프리에는 어떤 킬링 안무가 숨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와. 이게 보셔야 돼. 먼저 나는 알콜프리 근데 취해! 라는 가사가 좀 취했습니다. 느낌 있게 비틀거리는 일명 취객춤이라 불리는 이 안무. 신기하다. 겉보기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그런 게 어려워. 맞아요. 내가 하면 이수근 오동잎 댄스. 근데 이수근 선배님도 춤 잘 추세요. 근데 저 춤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진짜 취객 내가 하면 바닷속 미역 등 다들 너무 웃기겠습니다. 섣불리 따라했던 사람들의 내가 하면 시리즈 후기가 와르르 쏟아졌죠. 아, 댓글이 너무 재밌어. 맞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이 너무 웃겨. 보통처럼 딱딱 각 맞춰 춘다기보다는 노래에 맞춰 각자의 느낌을 살리는 안무에 가까워 원곡자인 트와이스 멤버들 또한 같은 노래에 다른 춤선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르네. 그래서 직캠이 돌더라. 다르네. 춤선. 다르네. 또한 사나님이 직접 섞고 흔들며 야무지게 알코올을 제조해주는 파트와 다현님과 미나님이 맛깔나게 알코올을 주고받는 이 파트 또한 빠질 수 없는 킬링 포인트였죠. 신기한 춤이네요. 재밌어요. 맛깔난 안무로 알코올 없이도 전 국민을 트와이스에게 취하게 한 리정님의 안무 창작 능력 완전 인정입니다.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뭔가. 리정님은 트와이스 이외에도 많은 아이돌들의 히트곡 안무를 탄생시켰는데요. 뭐 있죠? 트와이스 동생 그룹 있지의 워너비 안무와 이거? 야, 유명한 춤. 저 따라 추다 탈골 날 뻔했어. 네. 올해 5월에 나온 마피아의 안무부터 킹덤에서 아이콘이 선보인 모든 무대 또한 리정님의 손길이 닿아 탄생한 무대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악방송 6관왕을 기록하며 아이들의 저작권료 효자곡으로 꼽히는 혹시 그 곡? 덤디덤디의 안무 또한 예외 없이 메이드 바이 리정님 전현무 선물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이외에도 제니님의 솔로 댄스 브레이크 부분부터 청아님의 바이시클 많이 하셨네. 최근에 발표된 전소미님의 따끈따끈한 신곡 덤덤 선미님의 보랏빛 밤 등 K-솔로 여가수들의 안무 제작에도 힘쓰고 계시죠. 또한 전소미님, 블랙핑크 로제님, 트와이스 나연님, 모모님의 전담 댄스 선생님을 맡고 있다는 리정님은 최근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출연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아이키의 라이벌이네. 우와. 아, 그쵸. 라이벌이죠. 우와. 잘해요. 어허.
하지만 내가 우승할 거다. 그럼요. 오! 멋있다, 멋있다.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리정님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프로 진짜 재밌겠다. 아, 진짜. 저희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한 퍼포먼스 메이커 11위는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안무를 만든 YGX였습니다. 네.